우리 샤인 마스크를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아, 보통 샴푸를 하고 나면 색 빠짐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샴푸를 해도 색 빠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샤인 마스크는 또 트리트먼트? 네, 샤인 썼는데도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색 빠짐이 없는 거? 그래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놀랍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투톤으로 또 시크릿 염색을 하는데 위에 부분은 저희가 블랙이라 해서 1.0을 쓸 거예요. 1.0.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부분은 복숭아빛, 피치, 거기에 산화제 3분 1:1로 믹스를 해서 지금부터 도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20분 총 타임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은 제가 이 피카의 아쿠아프레틴 A로 해서 한번 또 여기다 재도포를 해볼게요. 그러면 색상도 선명해지고 모발이 굉장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데미지가 없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두피까지 다 바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지금 아쿠아프로틴 A를 또 밑단에 지금 제가 저희 피치 이 부분에 또 도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5분만 방치할 건데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면서 예쁘게 나오네요. 그리고 머릿결 자체가 통통해요. 지금 네, 굉장히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거품도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위에도 보시면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5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오겠습니다. 네, 아쿠아프레틴 A로 제가 덧발랐어요. 그래서 5분 방치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모발 자체가 굵어지고 색상이 굉장히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깨끗이 헹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쿠아프레틴 A로 샴푸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물로 제거하고 나서요. 지금 아쿠아프레틴으로 샴푸하는데 어때요? 물 빠짐이 어때요? 좋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당겨봐 주실래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자,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 저희들 또 샤인 마스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쿠아프로틴 A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지금 저희 피카에 샤인 마스크가 있어요. 이 친구로 해서 트리트먼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아쿠아프로틴 A로 하고 났더니 두피에 그 잔류하고 있던 염색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네,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때요? 깜짝 놀랄 정도네요. 자, 이 상태에서 샤인 마스크 한번 쓰겠습니다. 네. 느낌이 어때요?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부들부들해요? 네. 부드럽죠? 네. 그게 한 번에 쑥 들어가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샤인 마스크를 했잖아요. 네.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아, 보통 샴푸를 하고 나면 색 빠짐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샴푸를 해도 색 빠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샤인 마스크는 또 어떤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네, 샤인 썼는데도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색 빠짐이 없는 거? 그래요? 네. 진짜 그러네요. 그죠? 네. 놀랍습니다. 인기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예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머만드립니다. 오늘 저희 피카의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그 올렌시아 카탈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0, 3.0 이렇게 써 있죠. 4.0, 5.0, 6.0, 7.0, 8.0, 9.0. 네, 그냥 이게 내추럴 컬러예요.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0, 4.00, 5.00, 6.00, 7.00, 8.00, 9.0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머리가 50, 그러니까 0에서 50%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네,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인텐스 앤 내추럴 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에서 50%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 일 때는 자,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이 인텐스 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그러니까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밌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베글이라고 돼 있죠. 자, 보시면 5.1, 6.1, 7.1, 8.1, 9.1, 6.1, 3.3, 7.3, 1.3, 8.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 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 브라운이라서 4.71, 5.71, 6.71, 7.71, 그죠? 굉장히 좋습니다. 원장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5.3부터 시작해서 6.3, 7.3, 8.3, 9.3, 9.3 하나. 굉장히 좋아요. 원장님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 레드 6.4, 7.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34, 5.62, 6.66, 7.66. 7.66 같은 경우에는 오,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네, 원장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장님들이 어느 샵하고의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가니라고 되어 있죠? 4.20, 5.25, 그 다음에 4.51, 5.5, 6.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11 애쉬죠. 그죠? 그 다음에 18, 또 0.2, 자, 0.88. 너무 예쁘지 않아요? 믹스톤? 자, 얘도 0.66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장님들 그렇게 그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 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네비 어때요?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 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 산화제는 3%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가 몇이에요?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얘가 1대 4가 되는 거겠죠. 예, 거기에 산화제 3%가 50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4대 그다음에 산화제가 3%가 50. 그러니까 1대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칼라가 어때요? 칼라 크림하고 산화제하고서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 20볼륨, 30볼륨인데 3%, 6%, 9%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저도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장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